득점자 오른까지 나왔습니다. 야, 이러면 이제 좀 서판 하는 걸 봐야겠죠 이건요. 하나 생명의 조합과 별개로 네. 프레디 뿌리오는 정말 정석적이면서도 매우 강력한 한타 조합을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하나 생명과 자 프레디의 첫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어유, 대포트가 깊숙이 들어갔고요. 세나류 챔피언이라고 할까요? 이런 원딜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요 어떤 메인 AD 데미지를 막기엔 약간 부족함이 있는 친구들을 쓸 때는 언제나 상체 쪽에서 다른 이제 보조 AD들을 같이 섞어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나 생명은 AD 데미지가 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분당킬이 1위인데 이 조합도 이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진짜 과감한 싸움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근데 해보네요. 그렇죠. 함께 달라지거든요. 여기 맞추고 어, 이거 안으로 들어가면서 예. 예. 그러니까 아. 바로 전면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 지금 세운 내려왔어요. 어, 예. 예. 어디 엄티 쪽? 아이야. 궁이 있거든요. 네, 쓰고 뜨겁게 만들어 놓고요. 예. 어, 네. 어, 이건 그래도 잘 흡수 어? 모건? 모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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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갈고리 전멸. 네. 아 그런데 이런 블루를 지키는 거는 진짜 다행이 불행 중 다행이죠. 네. 지켜요. 아 근데 이거 오 나봐 나봐 나봐. 오 간신히 못 알았습니다. 근데 아직 가장 안았죠. 이 다음에 있었죠. 막상 총만 건져. 오 네. 오치가 아 이게 있었죠. 이퀄 세지니까 그때까지만 어떻게든 버텨보자. 아, 여기 한번 노려보네요. 전멸 없는 럼블. 네, 네. 쫓아가서 전멸 없는 럼블. 타이밍은 네. 잘 노렸는데 딜라이 잡고 띄우고 와 이거는 잘 낫고 처미래 그렇게 안 죽는다는 처미래. 이 다음에 보죠. 이 다음에 카미했을 때 네. 카미엘 오고 근데 오른이 타이밍이 세게 세거든요. 일단 카미엘 쪽 카미엘 쪽 카미엘 쪽 오른 네. 근데 이거 어려워하고요. 후야다크도 그래도 1대1 교환입니다. 초비를 잡은 상태에서 1대1 교환. 그렇죠. 탑은 라이너들이 순간 이동이 다 빠졌어. 1대1을 나가보시면요. 네. 아군을 아, 이거 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군이 네. 아래쪽에서 바이게 먹고 있으니까 정글 서폿이. 그렇죠. 예. 케어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네.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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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끝난 줄 알았냐 했다가 네. 데프트가! 어, 하지만 여기서 숨겨놓고요. 이거는 좀 크죠. 썩지! 그라가 썩지! 프레디 뿌리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를 잡았어요. 돈 네. 차이가 더 벌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거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쵸? 건데 자 반전이 나올지 프레디 쪽으로요. 딜라이트 깊숙이 한번 들어가서 상태 체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네. 순간이동은 있어요. 네. 해당 합류했습니다 이번엔. 이걸 써고 어티! 저는 빡 엄청 들어있었어. 네. 아 잠깐 방패 들고 있고요. 네, 라바가 일단 터졌고 이거 앞에도 빠지는 딜라이트 중간이 뚫려서 이렇게 되면 호야도 일단 왼쪽으로 다시 합쳐야 될 것 같고 네. 뚫어버렸죠 이퀄 쓰면서. 맞습니다. 하나 생명이 해나 위험해. 해나 위험해. 해나 죽지 말자. 다 먹고 뜨거 전멸 있거든요. 여, 그래서 어, 한번 막판 막다가 아 들어갔습니다. 와 데프트. 와 결국 복수를 했고요. 이러면은 진영을 잡고 한타하기 전에 그냥 바로 무너져버려가지고 아 그러게요. 세나가 네. 마스터 치면 이제 네. 전력. 여기서 이제 전력 풀고 상대가 진영 갖추지 못하게 만들고 네. 미드타워 한번 철거해보겠다. 수비하러 오지마. 예, 오른도 약간 눈치 보고 있지. 예. 어 이거 먼저? 어 미스타 소통 네. 폭발로 못쓰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또 다시 해나 쪽으로! 일단 그래서 해나는 들어가면서 해나 달았는데 오 해나 달았어요. 반격! 약간 빨아들일 네. 수 있는지를 봐야죠. 데프트 계속 따박따박 딜! 밀고 들어갈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 생명이 지금 아 라바가 밀어냈습니다만 벌써 두 명 전사! 어 라바 위치 저 아 타워 믿고 살 수 있나요? 한타임은 계속 있다고 보는데 네 자 그러기 위해서 업티 위치 근처 잡고 있어요. 한번 드라마스 네 근데 네, 계속 때리면 이거 네. 자 여맹의 그린저도 있고 네 여맹의 그린저 네. 우와 살았어요. 우와 살아서 네. 다행이라고 말씀드려요. 아 이게 많아요. 이게 많아. 블루머리 많거든요. 아 더블킬 하나 생명. 그러면 이거 예 지금 이 시간은 어찌 보면 좀 편한 거예요. 대형 오브젝트도 없고 그냥 적절히 받아먹으면서 크는 거잖아요. 시간 가지면서 이 다음이 뭐예요? 오른에 잡고 먼저 앞볼을 네 초기부터 일단 와 한 번에 네, 빨리 잡아야죠. 아직까지 기다렸다가 네. 딜라이트가 앞에서 그렇죠. 네 아래 아, 일단 초기 잡아야죠. 일단 잡았고요. 네 잡고 생각해야죠. 추가로 네 호야도 아파요 지금. 네 뒤에 아서 떨어졌어요. 네. 자 아서를 어 이거 일단 예. 뭉쳐 딜라이트 뭉쳐야 산다. 일단 그쵸? 뭉쳐서 잡아 네. 네. 뭉쳐서 들어와 어 여명이 있다 누구요? 딜라이트 도와줘. 네 딜라이트 오고 네. 있어. 좀만 기다려. 네. 소가 두 발로 찍고 있어요. 아 이제 아서 벨 죽었습니다.
패스였어요. 그래서 딜라이트도 등을 보입니다. 네. 안 되겠다. 아 기쁘지 않죠 진짜. 아 호야 호야 누가 잡을래? 아서가 창으로. 제발. 어 숨소리를. 어디 숨을 죽여요. 어디냐? 데프트가 노르나 데프트가 잡아서 발견했어요. 저 오렌이 나름 보호색 스킨인데. 아 여기서 너만 살면. 야, 네 명 잡고 뭐 사실상 두 에이스였습니다. 드래곤 영혼, 아 드래곤 나오면 드래곤 치면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바로 그지 안 칩니다. 아, 업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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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티가 공이 없거든요. 업티가 공이 반대원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반대원도 스트라이크 터졌고요. 아서 체력 잡고요 다시. 아무나 좀 와 호야 잘 뛰어갑니다. 생각해야죠. 생각해야죠. 네 그냥 빠져야죠. 이거라도 지금 우리가 아 근데 이거 먹다 먹다 다 죽을 수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먹자. 그래도 일단 먹자. 일단 먹자. 먹고 먹거든요. 먹고 일단 아래 다음에 다음에, 이 다음에 상대 본대 와요. 네. 본대가 와요. 네, 좋지. 이게 본대 와요. 튀어. 각 잡아야 돼. 빨리 도망갈 사람 도망가야 돼. 아 이거 오른 분은 좀 빠져야 돼요. 이거 잡혔어요. 도망갈 사람 빨리 도망가야 돼요. 이제 도망가야 돼. 아 뭐 내지. 이렇게 되면 죽을 사람밖에 없어요. 도망가 도망가. 장렬히 전사하겠다. 아 뜨겁습니다. 베이스 트리플 킬. 그래서 가자. 순간이도. 네. 자 미드부터 어, 길 엽니다. 네. 하나생명 경기력이 이번 시즌 진짜 뭐 사고 치려고 하나요? 네. 네. 이미 헌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타가 나오고 있어요. 뭐 4강 중 한 팀이다 뭐 이런 평이야 계속 있지만. 네. 아 그래서 한번 니콜 깔고 넥서스까지 깨면서 뭐 경기를 마무리 지는 것 같습니다. 넥서스 깨면서 시즌. 아 기네 확실히. 때렸어요 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퀄 포킹이라고 하죠. 이 럼블 이퀄라이저로 포킹한 딜이 너무 세다 보니까 네. 네, 딜 1등이고요. 아, 죽고 쌈바 죽고 쌈바 죽고 쌈바. 얘는 어차피 못 빼 이제 못 빼. 아 좋네요. 오른 높은데. 너무 높네. 아니 높은 거 아니야. 쌈 보자 쌈. 브린이 없고. 쌈 브린이. 신대 높은 신대 높은. 신대 높은이야. 네 비올라. 가인 있어? 끝내면 끝내 개막 3주차 분석데스크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이고요. 오늘의 분석데스크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빛돌님 고릴라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빛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릴라 강보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시 이름을 까먹으셨나요? 그게 아니라 네 헷갈렸네요. 아, 네, 저는 빛돌님 개막 이후에 저는 네. 처음 뵙는 거거든요. 네. 네, 정말 많은 일들이 그동안 일어났습니다. 하나생명이 어느덧 신바람 나는 3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프레디 프리오는 세계 챔피언 담원기아를 꺾으면서 대이변을 만들어냈는데요. 3주차 시작부터 이 두 팀이 맞붙었습니다. 1세트는 하나생명이 무르르듯이 승리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11.2 패치가 적용됐는데 패치가 변경되자마자 세나를 꺼내들었던 하나생명이었어요. 잘 준비한 하나생명의 압승이라고 첫 번째 게임 같은 경우는 요약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참 그 이전에 카이사나 사미라가 완전 대세일 때도 미스포츠를 한번 꺼내면서 바톤 구도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네. 하나생명의 뱀픽에 감탄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원딜 중심의 그리고 바텀 중심의 어떤 뱀픽 심리전에서 브리온이 아예 하나생명의 의중을 못 읽었고 그게 네. 게임 내내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알리스타를 빨리 뽑은 건 좋지만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좀 꼬였어요. 네, 꼬였다로 이렇게 알리는 뭐 포지션 스왑이 지금 가능한 픽도 아니고 네. 그라가스 뽑아놓고 알리스타 카운터 친 데다가 예상 못했던 세나를 가니까 세나랑 그라가스랑 너무 그냥 하루 종일 편하게 바텀을 밀어넣었고 그게 뭐 정글이면 정글 나머지라는까지도 다 영향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원래 세나라는 챔피언은 뭐 상대적으로 게임이 길어졌을 때 상대 탱커를 못 잡는다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요즘 게임이 조금 짧아진 것도 있고 네. 확실히 크라켄이라는 그 아이템을 가지면서 네. 탱커도 좀 잡아주는 모습이었고요. 저도 알리스타 픽이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드의 럼블을 또 초비 선수가 꺼내 들어서 신드라 상대로 잘 버티는 건 물론 결국에는 그 신드라의 뭐 전멸을 한번 빼놓고 네. 그 다음에 반드시 팀원과 잡는데 전반적으로 진짜 하나생명 e스포츠가 조합을 잘 짜서 뱀픽에서부터 많은 게 갈리는 게임이 흔치는 않은데 뱀픽에서 한 60%를 본인들이 득점해 놓고 인게임에서 네. 실수 없이 2, 3, 40%를 다 채운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느 정도 시작부터 우위를 점했던 하나생명이었는데 세나가 이렇게 버프와 함께 어느 정도 템트리에 변화가 생기면서 강력해졌는데요. 이 강력한 세나를 알리스타를 가져갔다고 네.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던 프레디 프리온이 그래도 바텀에서 쓰러뜨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조금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았나 싶다가도 네. 세나 유저라면 네. 공감할 것 같아요.
여기서 데프트의 플레이를 이해 못할 자 돌을 던져라.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드라를 잡아내려고 시도했던 과정에서 신드라 아사라 사냥하는데 지금 데프트가 궁극기 쿨타임이 5-4-3-1입니다. 이걸 어떻게 참습니까? 그러니까요. 저였어도 아마 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이게 이즈리얼이나 세나 같은 경우에는 맵을 좀 자주 보다가 팀원들이 쿨을 해주면 그걸 보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장면을 이제 알리스타가 잘 캡처를 해서 노린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용어로 저건 킹정이지 뭐 이런 표현 쓸 정도로 예, 기존에도 사실 세나가 뭔가 그 마지막에 데미지를 한번 더 넣는 느낌으로 네. 킬포인트를 가져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 이 정도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또 이해가 가는 그런 세나 습격 사건이었는데요. 전체적인 경기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고요. 네. 이 이후로는 프레디 프리온의 조합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한승민 스포츠가 되게 편하게 한타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올라프가 알리스타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시야를 지으러 갔는데 올라프란 챔피언 상대가 이제 들어왔을 때 뭔가 때리면서 시작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는 럼블 궁이 깔리고 그라가스 슬톤까지 맞으면서 피가 완전 달고 시작을 했고 또 아서 선수가 적진형으로 들어가주면서 상대적으로 상대 피를 좀 깎아주는 것도 포함 그리고 또 어그로를 탱킹을 다 해줬기 때문에 네. 정말 좋은 한타 구도가 나왔고 프레디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으로 싸우지 않았나 이게 싸우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물리면서 싸움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 생명에서 이길 수밖에 없던 구도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좁은 지역에서 일직선으로 일단 후퇴하는 구도가 나오면 이 프레디 쪽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런 부분을 한승민 스포츠가 잘 몰고 들었고 그 중심은 언제나 이 신드라랑 챔피언의 전멸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가 있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한승민 스포츠가 팀적으로 진짜 활용을 잘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신드라의 전멸이 다 빠지면서 네.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프레디 브리온이었고요. 뱀픽 구도에 관한 해석을 달리 해야 할 것 같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큰 존재감을 보여줬던 한승민의 챔피언들이었습니다. TOG 만나보겠습니다. 아, 노데스. 와. 분명 뭐 한타 때 상대 적진형이 들어가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도 영데스라는 건 정말 잘했다는 거고. 그렇죠. 확실히 저는 아서 선수의 판테온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아서 선수가 판테온 잡았을 때 그런 존재감이라고 네. 할까요? 네,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제가 느꼈던 한승민 스포츠의 장점이자 단점은 어디선가 명령이 떨어지면 탑에서 모건과 아서 같은 경우에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본인들이 직접 조율을 못하지만 팀콜에 맞춰서 되게 네네. 그냥 막 들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 막 들어간다는 게 타이밍이 안 맞거나 그 디테일이 안 맞아서 안 좋은 결과가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오늘은 확실히 준비를 잘했고 뱀픽적으로도 본인들이 우위를 점한 상태가 되니까 판테온 공이 이렇게 깔끔하게 잘 들어간 게임이 흔치 않거든요. 진짜 잘 썼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서도 너무 잘했을 뿐 아니라 팀적으로 진짜 잘해야 네.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불쌍하게 이제 판테온 먼저 슝 왔다가 팀원들이 이미 뒤로 빠지고 있고 죽고 이런 것도 저희가 맞아요, 진짜 많이 봤었는데 네, 정말 KDA만큼 퍼펙트한 네, 이 판테온 정거를 아서 그리고 한승민 스포츠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만장일치를 받지 않았나 싶은데요. 프레디 프리온은 이번에 이제 이어지는 2세트 경기에서 판테온 덴을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서 선수가 1세트 POG를 받아갔는데요. 어느덧 3연승을 달리고 있는 한화생명입니다. 2-0으로 4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프레디 프리온이 캐스파컵의 기억을 살려낼지 두 팀의 2세트 경기로 확인해보시죠.